광화문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 그리고 행복 바람이 문화대축전. 수많은 시민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정말 대단하신 큰 스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스승으로 보시고 있는 거죠. 네. 학식도 높고 워낙에 법문도 잘 하시고요. 많은 수행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총무원장은 스님들의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행사하는 조계종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사회에서 보면 일종의 수상하고 비슷합니다. 총무원장은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분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와 비교해 보면 뭐 어떤 추기경이나 뭐 이렇게 이상이 그렇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설정 스님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력을 위조하고 사유 재산을 은닉, 숨겨둔 처자식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뭐 신문이나 뭐 인터넷에서 도배를 하듯이 막 올라온 우가 있는 것과 같이 은처 문제, 그 학력, 사유 재산 사실이라면은 전부가 그 용서될 수 없는 문제지요. 그거는 승복 벗어야 되고 그렇죠. 조계종 종헌에 승려는 독신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아일죄의 하나인 음행은 승단에서 추방할 정도의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스님은 불교의 종헌 종법을 위반했을까요? 도둑질, 음행, 망오 이 세 가지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거죠. 아니, 끌지 마시고요. 이름은 음정 장학진흥 재단인데 사실상 도박장입니다. 경찰 이건 아닙니다. 아니, 폭행 문화가 상습화되어 있었어요. 제 몸을 막 만지고 속 노리개로 삼았던 거예요. 부처님 오신 뜻을 행복합니다. 용사조지 성원입니다. 목사님 출발하셨습니다. 언론사님 출발했습니다. 설날, 추석, 대양반, 뭐 생일 그때 보통 두세 장을 줘요. 뭐 2-300. 아 잠깐만, 비닐이 동그라미 하나 부족하시네. 2-3천만 원씩 준다고요? 한 번에. 임금을 비상금화했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이 제안해 아들한테 물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뭔가를 숨겨놨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한다. 뭔가 있다. 목사님, 800억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 800억 비자금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